촛불 들고 나가자. 너도 나도 나가자. 다른 열차 출발합니다. 네, 군산 시민 여러분들, 저희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구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국정농단, 주가 조작법, 김건희를 구속하라! 군산 시민 여러분들,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죠? 매주 토요일 군산 촛불행동에서 롯데마트 건너편에서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합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과연 왜 왔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들, 여러분의 바다가 핵오염수에 오염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십시오. 빨리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타도를 원하시는 군산 시민 여러분들, 3초 동안 함성 시작!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주가 조작법,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군산 시민 여러분들, 이번에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어저께 김건희 고속도로 그 주변 땅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여러분들 정말 땅이 많더군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땅은 산이에요. 근데 김건희 땅으로 바로 옆에 터널이 뚫립니다. 그 다음에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다른 고속도로랑 연결이 돼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고속도로 원안이 교각이랑 터널이 22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고속도로가 김건희 땅으로 뚫리면 몇 개의 교량이 추가되는지 아십니까? 23개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22개인데 45개가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김건희 땅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건설
어떤 회사들이 김건희랑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돈이 두 배가 더 드는 교량과 터널을 23개나 더 뚫는 고속도로가 김건희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미친 대통령 일가의 집들이 더욱더 파렴치하게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직하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친 것들, 이 핵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줄리가 걸레가 행주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반드시 타도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3초 동안 함성 시작.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국정농단 주가조작법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정농단 주가조작법 김건희를 구속하라. 네, 군산 시민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노래가 바로 이 윤석열 정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지랄하고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원하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러고 한 5초 동안 있을게요. 네.